사랑해 콜센터 이찬원 X광윤성 임영훈과 삼각관계 극복한 GTG 준결승 진출. 이찬원, 황윤성이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임영훈과의 삼각관계를 극복했다. 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사랑해 콜센터에서는 TOP6 임영우,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찐 친구 6명이 각각 한 팀이 되어 듀엣곡을 부르는 대, 진, 소 특집이 펼쳐졌다. 임영웅 팀과 대결을 펼친 이찬원 황윤성은 오래된 삼각관계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보여줬다. 바로 인기쟁이 황윤성을 두고 운, 성의 임영웅과 GDJ 이찬원이 경쟁을 벌인 것. 황윤성은 이찬원과 손을 잡고 임영웅과 어깨 동무를 하며 제대로 삼각관계의 표본을 보여줬다. 이에 이찬원은 열을 냈지만 임영웅이 인정한 기막힌 선고 강진의 삼각관계로 100점을 받아 준결승에 진출했다. 얼싸안고 좋아한 절친 GTG는 우정도 단단했다. 이찬원은 윤성이는 내가 25년을 살며본 모든 사람 중 제일 착한 사람이다. 바보 같다고 할 정도로 심성이 곱다면서 내가 서울에 올라온 지 1년이 아직 안 됐다. 힘들 때 윤성이 앞에서 30분을 운 적이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어줬다고 밝혔다. 황윤성은 이찬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해 뒤돌아섰다. 이찬원은 윤성이도 같은 경험을 해서 공감을 해주더라. 그때마다 지켜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다며 애틋한 우정을 드러냈다. 이날 배우 박기훈을 친구로 초대한 영탁은 깜짝 놀라실 거라며 무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에 박기훈은 어릴 때 술 먹고 놀던 기억 때문에 그렇다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영탁은 안동 노래방을 휩쓸었다고 두 사람의 과거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마디씩 메시지를 보냈다. 박기용은 저는 형의 끈기를 존경한다. 형의 부침의 시간과 노력,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영탁은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잘 갔으면 한다 동생으로서 배우로서 존경한다고 애정을 표현했다. 남준의 둥지를 부른 두 사람은 87점을 기록했다. 김희재는 서지호와 함께 팀을 꾸렸다. 희영세와 지연세로 빙의해 추억의 발라드를 열창한 이 팀은 99점을 받아 영탁팀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정동원과 임도영, 삐약이 그룹은 때 묻지 않은 목소리로 서울 구경을 불러 95점을 획득했다. 이 팀과 대결한 장민호 금잔디 팀은 4-7-4-7로 동점을 기록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선곡에 망설였던 정동원, 임도영은 마포 종점으로 100점을 받으며 신동 클래스를 입증했다. 금잔디는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며 걱정했고 정동원 또한 두 분은 100점 안 된다며 경쟁심을 드러냈다. 장민호 금잔디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랑 금잔디의 곡을 불렀지만 87점을 받아 탈락했다. 장민호는 친구 금잔디에 대해 트로트 장르에 처음 와서 열심히 하면 금잔디 같은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알게 해준 사람이다.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해 금잔디를 눈물 짓게 했다. 금잔디 또한 민호 오빠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다. 혼자 바쁠 거라 생각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더라. 걱정해주는 오빠라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다며 서로에 대한 우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에 서지호는 날 잡으면 전화하라고 쿨한 모습을 보였고 장난기 많은 박기훈 또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멘트를 날려 웃음을 자아냈다. 임영웅은 판타스틱 듀오 환익편 우승자지만 현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정명규 씨를 친구로 불러 노래 실력을 기대하게 했다. 이 무대를 위해 가족들이랑 회의까지 했다는 정명규의 선곡은 남의 슬픈 인연 두 사람은 환상의 3단 하음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며 98점을 받았다. 재밌는 소식을 모아서 이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 장터인데요. 자, 오늘 뉴스 장터가 어제죠? 3일 밤 10시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23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보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자, 주제가 트롯맨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인데요. 자, 이 어제 눈물 바다를 이뤘습니다.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의 깊고 진한 우정 이야기에 트롯맨들은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울음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KBS의 우정의 무대에 군대 간 아들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학령 수련회를 갔을 때 촛불을 켜놓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젊었을 때 어려움을 함께했던 친구 우정에도 눈물의 소재가 있음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어제 감동스러웠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방송도 높은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3주 만에 20% 시청률을 넘겨서 20.4%를 찍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전주에 22회에 사랑의 콜센터의 전해 최저의 시청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2.7%포인트가 높아져서 전주가 17.7%였는데요. 이번 주가 2.7%포인트를 높여서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박수를 보냈는데요. 역시 좋은 소재로 했기 때문에 자, 어제 방송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어제는 트롯맨 탑6가 본인들의 친구들을 모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김희재만 이모를 불렀고 나머지는 다 친구입니다. 자, 황윤성은 이찬원의 친구고요. 자, 장민호는 금잔디를 불렀고요. 자, 정동원은 인도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탁은 고향 친구죠? 박기용. 함께 어려울 때 나는 가수가 되고 너는 배우가 되자 그랬는데 박기용은 떴을 때 영탁은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영탁을 존경한다. 그 끈기를 존경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눈물이 나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명웅의 친구 정명규입니다. 어제 보셨죠? 어느 장면이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었습니까? 저는 이명웅과 정명규의 듀엣 무대입니다. 정명규는 이명웅의 친구인데요. 함께 이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자 이런 제의를 했는데 본인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함께 듀엣 무대를 불렀는데 들으셨죠? 폭발적인 고음과 환상적인 하모니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정명규라는 이 친구는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이 저보다 노래를 너무 더 잘하는 친구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짜증이 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노래 잘합니다. 폭발적인 고음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그 음색. 아, 멋있습니다. SBS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해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어제 사랑의 콜센터의 23회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무대는 이명웅과 정명규의 무대였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화제를 끌고 있는 것은 정명규입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하는 게 화제고요. 아, 그 트롯맨들이 이 무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명규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면 진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너무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어제 사랑의 콜센터 23회 방송 중에서 가장 멋진 무대는 이명과 정명규의 듀엣 무대고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정명규였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아, 이 친구는 아마 다음에 미스터트롯 시즌2에 나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출연자가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된 사랑의 콜센터 23회분은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정명규의 모습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명규의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명웅과 함께 소개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밉니다. 자, 어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에 친구들의 격려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던 친구들, 이들이 이 격려를 하는 영상 편지에 탑6는 모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자,
이찬호는 펑펑 우는 모습이고요. 영탁도 함께 어렸을 때 자 연예 나는 가수가 되고 너는 배우가 되라. 그리고 금잔디와 장민호의 어려웠을 때 장민호가 그러지 않습니까? 금잔디의 경력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이 없다. 김희재는 조카가 아니죠. 김희재는 사촌의 자, 격려의 말에 눈물을 펑펑 쏟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임영웅의 무명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노래하는 친구들이 함께 나왔을 때 아, 우리도 찡했습니다. 길거리 버스킹을 함께하면서 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몰래카메라죠? 나왔을 때 임영웅은 펑펑 울 수밖에 없고요. 대기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니들이 노래를 더 잘한다. 지금은 임영웅이 대세 중에 대세 가수지만은 임영웅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너희들이 노래를 더 잘하는데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그 화면에 그대로 듬뿍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 댓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의 소재가 그동안에는 어머님이 주소재였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함께했던 깊고 진한 우정의 이야기도 울음의 소재임을 감동의 소재임을 보여준 게 어제 사랑의 콜센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아, 저 어제는 이 친구들과 함께 듀엣 무대도 아름다웠지만은 마지막에 이 우정 이야기 깊고 깊은 어려움을 함께했던 이 친구들과의 우정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전주에 최고 바닥을 쳤던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이 2.7%포인트를 올려서 20.4%를 찍었습니다. 어제 방송이 재미있었다는 증거는 시청률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더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